자, 2단은 1. 세종대왕을 만나다 하겠습니다. 한글 창대전의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 자, 우리 문자는 중국 문자를 빌려서 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문자를 빌려서 했다. 맞죠? 한자를 사용하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쵸, 양반들만 사용했잖아.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았지? 그리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의사소통을 전혀 할수 없었다. 전혀? 아니지. 왜? 음성어는 했잖아, 음성. 말은 괜찮아, 말은. 글 못을 쓸 뿐이지.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한자로는 우리말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죠? 자, 2번.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한글은 글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세종대왕과 여러 학자들이 한자를 본다? 웬 한자? 1번 틀렸지. 뭐, 딴 거는 책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뭐, 그런 건 여기에 본문 내용에 다 있습니다. 3번. 기역 미음에 나타난 한글의 창대 정신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자, 사대주의 정신이 없어요. 미음 보면, 희나증 1부는 중국의 반발을 염려했어요. 사대주의 정신은요, 요게 사대주의 정신, 중국을 의식하는 게, 큰 나라를 숨기는 게 사대주의는 맞아. 그런데 한글 창대 정신에는 이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자, 4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시 이후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우리말 없으니까 만들었겠지. 그죠? 우리말과 중국 말소리와 문장 구조 다르죠? 중국말로 우리말 표기하는데 한계 있습니다. 한자는 글자 수를 가 많아. 일하느라 바쁜 백성들이 일을 다 익히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맞죠? 그리고 백성들이 지혜로워져야 나라가 튼튼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맞습니다. 글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이 많아 다스리기 힘들어지면서 백성들을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아니죠. 백성들을 가엾게 얘기했어. 자, 훈민정음의 뜻. 백성을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그지? 우리, 자, 우리, 기본자 뭐야? 강남말 사용. 강남민식이라 그랬지. 자, 용. 이거 자음이지? 이렇게 기역면 자음이지? 이거. 그리고 가핵의 원리가 있었지. 가핵 뭐야? 한번 하면 키어. 니은은 디귿이엇. 미음은 비읍이엇. 시엇은 지읒, 치엇. 이응은 여린 히엇. 히읗, 그지? 여기에 이체자. 자, 이체자가 뭐가 있었니? 예디응, 리을, 그리고 반첨 있었지. 그죠? 그리고 모음은요. 모음은 아랴의 이. 촛줄자. 오. 제출자 한번더 찍는 거. 요. 무슨 원리? 합성의 원리. 그리고 보자. 자, 기역은 목구멍, 자, 기역은 헛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어금니 소리고, 니은은 혀가 이디 몸을 붙는 모양, 혀소리고. 자, 디귿은, 미음은 입의 모양, 입술 소리. 입의 모양, 입술 소리. 입소리가 아니고 입술 소리다. 시옷은 이 모양, 잇소리. 이응은 목구멍 모양, 목구멍 소리. 이렇게 된다. 자, 기본자는 다 상형의 원리고,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6번. 자,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것. 한글의 기본 자음자를 만드는 원리는 가핵과 합성. 합성은 모음자잖아. 상형과 기본자는 기본 자음자는 상형의 원리를 만들었잖아. 땡. 아, 상형과 가해. 잘못됐다. 상형과 가해의 원리를 만들었다. 그지? 아, 아니지. 다시. 기본 자음자는요, 상형의 원리다. 기본 강남말 사용이니까 상형의 원리다. 한글은 자음자, 모음자를 모아 음절 단위로 묶어서
글자를 쓴다. 맞죠? 요게 한음절이잖아. 예, 강 이렇게 되는 게 요게 한음절이잖아. 가, 아, 이응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음절 단위. 그리고 3번 아, 어, 오, 오, 야, 여, 요, 유 합생연리로 만들어진 제출자. 합생연리로 맞는데 제출자는 요것만 제출자잖아. 그러니까 3번 틀렸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현대의 한국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문명이 아주 낮다. 요거는 맞는 말인데 이거 본문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여기 본문에 없다. 그 다음에 7번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기억은, 자, 기억은 보면 기억이 기억이 어디 있냐. 기억이 A는 자 연선대 기억이 어디 있지? 기억을 선생님이 빨리 못 찾겠다. 야, 기억이 아 있구나. 일단 자음자 둘을 자 일단 자음자 둘을 이하로 이때어 쓰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지? 그러면 이하로 이하로 적은 글자를 봐. 이하로를 얘가 아니야. 얘는요 이하로 적은 게 아니고요. 얘는 지금의 쌍이나 마찬가지야. 아랴가 이렇게 있어, 그지?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예리형을 쓰는 게 아니고 아랴가 있는 거야. 이거 다른 거야. 예리형 있는 거하고 예리형 이렇게 있는 거하고 아랴 있는 건 다르다. 7번에 1번이 틀렸다. 그리고 8번 자 초출자 적으래. 아이 그 이런 거 뭐 너무 쉽지. 오와 오 제출자 한 번 더 하면 되지. 요야여유 됐죠? 한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모아쓰기는 말소리의 특성을 문자에 담았다. 맞죠?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거. 글자만으로 문법 요소를 파악하기 글자만으로 문법 요소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게 틀렸죠? 그죠?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은 모양 비슷해. 체계적인 음성 분류에 따라 조직된 문자 맞고요. 비슷한 소리는 글자 모양 비슷한 거 맞고요. 기본 자음자에 핵을 다하여 새로운 글자 만든 거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앞에 그림 봐봐. 이거 기억 소리야. 기억 이렇게 목구멍을 막는 소리. 기억 소리야. 자, 모음의 기본자. 아니지. 자음의 기본자지. 그지? 그러면 땡. 핵을 다하여. 핵을 다하여. 이거는 병세의 원리지. 핵을 더한다는 건 과의 원리잖아. 과거 원리로 만든 게 뭐야? 기억이잖아. 글자 하나를 더 써서 하나 더 쓰는 거 병세 열리지. 병세 열리는 쌍기억. 혀끝이 이리 몸에 닿아서, 혀끝이 이리 몸에 닿아 나는 것은 니은이잖아. 그지? 땡, 땡, 땡. 그리고 기억, 기억, 기억은 성질이 다르지만 조음이 치는 같다. 맞죠? 자, 얘는 예사 소리, 거센 소리, 된 소리야. 근데 같은 자리, 요 같은 여기, 같은 자리에서 난다. 자, 소리가 세 개 나무로 핵을 다하여 만들어진 문자로만 그런 것. 요거는 기본자고, 핵을 다하는 건, 요건, 기억에, 키억, 니은에, 디귿, 티귿. 그러면 키억, 디귿, 티귿, 미음에, 비읍, 비읍. 자, 시옷에, 지읒, 치읒. 이응에, 여린이엇, 히엇. 그러면 요 글자만 찾으면 되잖아. 요 글자 그러면 2번이지. 그 다음에 12번 자 자음의 기본자에 대한 실무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가장 적절한 걸 찾아요. 기본자 5개 1번부터 나왔다. 합생 열리는 모음에 그죠? 소리를 된소리를 낸다는 특징이 반영되었다. 기본자는요 예사소리야. 된소리가 아니고 예사소리고요. 지금 모두 사라지고, 오, 왜? 강남말 사용이 왜 사라졌니? 그대로 있지, 땡. 만물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 하늘, 땅, 사람, 이거는 자음이래. 자, 이거 모음자지, 모음자. 그러니까, 땡. 자, 그 다음 13번. 자, 입모양 본뒀다. 맞죠? 이모양, 맞죠? 그래, 입소리. 얘는 입술 소리. 목구멍 모양 붙었다. 맞죠? 목구멍 소리. 혀가 이리 모양에 붙던 모양. 아, 잠깐만. 아, 목구멍 모양 붙던 게 아니고, 이거 이체자다, 이체자.
자음 글자 이거는 입체자이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 자, 얘가 기본 글자도 아니고 입체자다, 그렇지? 입체자. 그리고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맞고. 자, 모음과 모음이 맞나? 한 몸으로 발음되어 적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돋다, 뱉다, 사. 이렇게, 자, 이거 그대로 모았나 봐. 사겼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견겼다. 가졌습니다. 맞고, 3번. 자, 모음이다. 기본 글자, 이거. 세 글자면 세개 맞네. 이거 맞고.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진 거. 초출자고, 제출자, 4개, 4개씩, 8개 맞고요. 요거는, 아래 하는, 둥근 하늘 모양을 본 데가 맞고요. 초출자, 의, 이에, 아래아를 합성하여 만든, 맞고. 자, 제출자는 초출자와 다른 소리의 세기를 반영하기 하여 만든, 아니야. 소리의 세기랑 영이 상관이 없어. 모음은, 그래서 5번. 그리고 이제 16번. 자, 16번은 한글에 대한 쓸모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요거 반치어 맞죠? 그죠? 입체자 얘야 얘, 그지? 2번 틀렸네.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맞네. 1번. 자, 28자 왜뭐 있니? 28자 왜또뭐 저기 뭐 이런 글자 있잖아. 왜 이런 거다 있었어요. 그리고 28자에 이런 거안 포함됐어요. 이런 거다안 포함됐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자, 자음은 상형과 합성의 상형과 가액의 원리, 그리고 병서의 원리로 만들었지. 병서 연서. 병서의 원리로 만든 글자로 아니지. 기본자는요, 다 상형의 원리. 모음이나 다음이나 다 상형의 원리. 자, 창제 원리와 만들어진 모음 글자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 오와 아리아가 만나면 요가 되지. 맞고. 여우 되겠지. 그지? 2번 틀렸네. 그래서 딴건다 맞아요. A와 B에 대한 A는요, 자음자고요. B는 모음자지. 자음자, 모음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내요. 자, 둘다 상형의 원리 맞죠? 상형, 근데, 과의 원리는 어디만? A만. 그죠? 그러니까 틀렸고, AB 기본자는 나머지 글자들과 달리 가장 센 소리. 자, 자음 보면 예사소리야. 센소리 아니야. 예사소리가, 그러니까 땡. A와 B의 기본자를 합하면 모두 A 5개, 자음자 5개, 모음자 3개, 8개 맞죠? 현대 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어조. 현대 국어에 어디 모음자 중에 아리아가 없지, 그지? 그 3번 맞다. A는 기본자는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자,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 맞는 것 같지? 아니야. 소리 내는 방법이 아니고 소리 내는 위치에 따라서. 자, AB 모두 발음에, AB 모두 발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공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발음 위치가 나오는 게 뭐였니? 자음이었지. 그러니까 B는 아니다. 그러니까 땡. 그 다음에 19번. 자, 초성 체계표를 만들 때 AC에 들어갈 거. 자, AC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 기본자 강남말 사용. 그 시옷 있는 거 나와야 된다. 시옷 있는 거 3번하고 4번이네. 가액자, 키역 나와야 되네. 그러면 4번이 답이네. 기역, 디귿, 비읍, 비읍, 지읒, 이읒, 어린 히읗. 이렇게. 입체자. 자, 입체자는 얘가 이거 여기 해소리 입체자가 뭐 있니? 리을. 그리고 여기에 반치음. 그 다음에 다음 중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오는 제출하여. 아니, 초출자지. 땡. 소리의 깊이 정도. 소리의 깊이 정도. 잠깐만. 제출하여. 맞다. 왜 이러지? 자, 제출하여 이거 만든 거 맞죠? 맞고. 소리의 깊이 정도에 따라서, 맞죠? 중성자, 열한자, 제자원리를 상형과 합성이다. 맞죠? 상형합성. 중성자는 입안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고려하여.
소리가 나는 위치를 고려한 건 자음이잖아. 그러니까 4번. 자, 얘도 이를 합성한, 의와 이를 합용하여 만든 중성자 맞아요. 자, 다른 관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딴 건 다 긍정적인데, 아, 딴 건 다 부정적인데, 4번만 찬성이야. 찬성이니까, 찬성이냐, 반대냐, 그 관점이야. 그러니까, 자, 4번이 틀렸고, 22번. 자, 나란히 쓰기 병소다. 병세의 원리로 만든 자음의 개수와 모음의 제출자 개수를 바르게 찾은 거 돼가지고, 자, 병세의 원리, 뺨. 그죠? 그리고 중복되는 걸 제외하래. 뺨. 그리고 병소는 옆으로 나란히 써가지고 두 개 쓴 거지. 된소리 찾아봐. 된소리 찾아보면 되지. 뺨. 그 다음에, 또 있나 보자. 병소의 원리. 아, 쓰. 그지? 그리고, 딴 거 없지? 그러면, 제출자. 제출자. 여, 요, 야, 유. 이거지? 여, 요, 야, 유. 보면, 어디 있니?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여기 있네. 그러면, 똑같이 여니까 하나 빼면 한 개. 여긴 두 개. 두 개, 한 개. 아, 두 개. 아, 또 있나? 잠깐만. 눈물 짓나의 뺨. 아, 이거 빠날 때, 야, 여기 있네. 그럼 두 개, 두 개다. 그럼 3번이다. 그 다음에, 한글의 우수성은, 자, 배우기가 쉽다. 왜냐하면, 자, 자음자 기본 다섯 개와 모음자 기본 세 개만 익히면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그랬으니까, 뭐야. 몸, 기본, 자음자 기본, 강남말 사용과, 강남말 사용과, 몸자의 이만 익히면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야겠다. 자, 이거. 자, 나눈 대화이다. 의견이 가장 이진 거, 다른, 이질적인 것은 다른 것을 찾으라는 거야. 다른 것 한번 찾아보자. 파괴한, 이상한 글자 모양이야. 부정적. 맞아.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부족한 사람이야. 부정적. 그 다음에, 그러게 나도 가끔 저렇게 쓰긴 하지만 앞으로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해야겠어. 부정적. 글쎄, 난 무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을 잘 살려서 표기한 것 문제 없다고 봐. 찬성이지. 4번이 다르네. 무슨 소리?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하기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그러면 얘도 부정적이다. 자, 이렇게 쫙 읽어보면 이거 뭐야? 우리말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사용한대요. 그러면 우리말 한국어 이상이지. 그 다음에 밑에는 나는 봐. 자, 그 정보화 시대도 되게 좋대요. 그죠? 그러면서 속도도 빠르대요. 이거지.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의 우수성이지. 그지? 그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